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크라인즈에서 디테일 매핑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매핑은 무엇이냐면은 노멀 맵이 원래 그 표면을 그 이제 요철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 부분인데, 그거보다 더 가까이서 봤을 때 아주 미세한 그런 표면을 이제 표현하는, 좀 상대적으로 노멀 맵보다 좀더 저렴한 메모리 비용, 성능 면에서 이제 더 월등한 좋은 그런 이제 마이크로 이렇게 미세한 표면을 추가하는 아주 간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이제 디테일 맵을 하나 이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 그림의 설명을 보시면은 디테일 맵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지고 원래 있던 노멀 맵을, 원래 쓰였던 노멀 맵을 가져다 활용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더 다시 다 만들어도 되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디테일 맵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채널이 보면 포토샵에서 RGB가 있고, 이제 RGB 알파 채널이 이제 4개가 있는데, 그 R 채널에는 디퓨즈가 들어가고, 그린 채널에는 원래 노멀 맵에서 레드 채널에 있던 거를 그린 채널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린 채널에, 노멀 맵에 그린 채널에 있던 거를 알파 1에다가 가져다 넣으면 되고, 그 글로스 맵을 블루 채널에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되는 디테일 매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암석, 요 이제 텍스처를 가지고 디테일 매핑을 만들어 볼게요. 이 암석에 이제 노멀 맵은 이렇고, 디퓨즈 맵은 이제 이렇습니다. 가지고 디퓨즈 맵을 하나 더, 아니, 노멀 맵을 하나 더 이제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디테일이니까 디테일 맵, 디테일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디테일 맵은 어차피 그 타일 형식으로 계속 늘리기 때문에 많은 이제 높은 해상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512 정도로 뭐1024랑 해볼게요. 1024한 단계 더 낮춰도 되고, 더 높여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뭐더 낮춰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512로를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가지고 채널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R 채널, 이제 R 채널이 그린 채널로 가야 됩니다. 이 원래 있던 레드 채널이 이제 그린 채널로 가고, 그린 채널이 알파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노멀 맵에 넣었던 크라인즈에서는 글로스 맵이 노멀 맵에 알파 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글로스가 블루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일단 그린 채널을 복사를 해서 알파2를 일단 옮겨 주고요. 그다음에 디퓨즈를 이제 그린을 이제 일로 왔으니까 레드 채널 거를 그린으로 붙여줍니다. 일단 레드 채널은 디퓨즈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게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블루 채널에는 이제 글로스 맵이 들어가야 되는데, 글로스 맵은 원래 알파 1에 있던 거를 블루 채널에 넣어줍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알파, 여기 원래 글로스 돼 있던 알파원을 제거를 이제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알파원. 그래서 그린 채널에는 원래 노멀 맵의 레드 채널, 그리고 블루 채널에는 알파원에 있던 글로스 맵이 블루로, 그 다음에 그린 채널에 있던 거는 알파 맵으로, 그런 식으로 다시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레드 채널 디퓨즈 들어갈 자리를 뺀 나머지가 이제 자리 이동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디퓨즈는 어디서 가져오냐? 간단하죠. 디퓨즈 맵에 있는 거를 깎아 오면 됩니다. 이거를 512로 일단 줄여주고요.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디테일 맵에
레드 채널로 넣어주면 알아서 흑백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디퓨즈 맵은 할 일 다 했으니 닫아주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색깔의 요상한 색깔의 예시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거는 이제 다른 채널과의 어떤 그런 색깔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글로스 맵이 이제 여기 들어간 거죠.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크라이엔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크라이엔진 전용 텍스처로 이제 컴파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알비도가 아니라 얘 보면 디테일 머지드 알비도 노멀 스무스 스니스. 그러니까 병합된 디테일 이제 알비도인데 노멀과 그다음에 스무스니스, 글루스니스랑 같은 거예요. 근데 로즈레스가 있고 위에 그냥 보통인데 로즈레스는 압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량이 4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은 좀 더 퀄리티가 좋겠죠. 일단 로스레스로 하고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곳에 복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크라인젠을 가갖고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이 이제 원래 있던 락 1번 그 이제인 거고, 이제 여기다가 락 2번 디테일 맵이 들어가는 재질을 자, 넣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디테일 맵이 있죠. 그 다음에 쉐이더 제네레이션 패럼스 보면 디테일 매핑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줬는데 맵이 들어가면은 저게 이제 활성화 돼요. 요 디테일 요 슬롯에 디테일 맵을 찾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매핑을 활성화를 해주고요.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거 지금 저게 들어갔군요. 락 1번에 타일링이 들어갔고 타일링을 다시 원상 복구해 주겠습니다. 저장해 주고 자 이게 들어갔는데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락 2번에 여기 그 타일링을 한10 정도로 많이 넣어줍니다. 이거는 저거죠. 디퓨즈죠. 디테일 맵은 여기 있죠. 디테일 맵에 타일링을 한 여러 개 좀 많이 넣어줘요. 뭔가 표면에 미세하게 바뀌는 게 보이죠? 한 15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차이가 이제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이때 요 부분에 노멀 맵과 그 저걸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은 디테일 맵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 패럴럭스도 끄고 이거를 텍처 일반 디폴트 화이트 텍처로 바꿔볼게요. 노멀 맵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스무스를 지워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안에 미세하게 뭔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범프 스케일을 이렇게 조금 키워주면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지금 미세한 노멀 맵과 글로스니스가 타일링으로 지금 들어갔죠? 타일링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한 10 정도로. 너무 크면은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에 더 이거보다 노멀 맵보다 더 작은 미세한 노멀 맵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타일링을 더 늘려볼게요. 한 20 정도로 타일링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미세한 표면이 들어가져요. 보이시죠? 원래 있던 노멀 맵과 디테일 매핑으로 인해서
더 들어가 2차적인 노말맵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1차적인 이 부분이 노말맵을 타일링을 높이게 되면은 디퓨즌 맵도 타일링 같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 보시면은 타일링 이제 된요 이렇게 보이고 이거를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흰색 표면 이거 해서 락 2번 자 들어갔죠? 보시면은 멀리 있을 땐잘 티가 안 나요.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절반만 줄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아주 미세한 노멀 맵이 보이죠? 그래서 밑에 페라미터 요거를 조절을 하면은 약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노멀 맵이 너무 과하지 않게 한이 정도로 지금 보시면은 표면이 조금 다르죠? 범프 스케일을 더 이렇게 넣고 하면은 그래서 어떤 미세 표면의 미세 표면을 좀더 강화시킨다면 디테일 매핑을 쓴다면은 아주 낮은 해상도의 텍스처로도 쭉더 훌륭한 그런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 같은 데서 가까이 가면은 되게 가까운데 한 요즘 가까우면 되게 그렇게 흐리지 않아요? 그죠? 텍스처가 아무리 고품질로 그 해상도를 높여서 넣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은. 근데 가까이 가면 매우 자세한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디테일 매핑은 게임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쓰이던 아주 훌륭한 이제 기법입니다. 왼쪽 거를 락 1번으로 넣어보고 오른쪽 게락 2번 디테일 매핑 들어간 걸로 이게 락 1번 이게 락 2번 딱 봐도 차이가 나죠? 그죠? 오른쪽과 왼쪽 그죠? 뭔가 미세한 게더 들어가 있죠? 이런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쉐이더 파라미터에서 그거를 이제 더 조절해 줄수 있고요. 디테일 매핑을 한번 꺼볼게요. 자, 껐다. 켰다. 훨씬 더 살아나죠, 뭔가? 더 세밀한 것들이 이렇게 살아나요. 게다가, 페럴럭스, 아이고. 페럴럭스 오클루전 매핑까지 더 넣고, 디테일 매핑까지 부과하면 아주 그냥 근사한 디테일이 살아났어요. 그죠? 왼쪽은 좀 흐리고요. 오른쪽은 뭔가 더 선명한 것들이 이제 보이죠? 자,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디테일 매핑을 만드는 방법은 원래 있던 노멀 맵을 그대로 좀 가져다 쓰고 디퓨즈 맵을 가져다 써서 자, 레드 채널에 디퓨즈 맵을 넣고 그린 채널에는 원래 노멀에 있던 레드 채널을 밑으로 땡겨 옵니다. 그리고 그린 채널은 알파 채널로 넣고요. 블루에는 노멀맵에서 원래 알파에 들어갔던 글로시니스 맵을 위로 땡겨주면 됩니다. 그렇게 자리 위치가 이동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레드 채널은 디퓨즈 맵이 들어갔는데 흑백 디퓨즈가 이제 들어간다는데 원래 그 디퓨즈 맵에서 그걸 가져와서 그냥 갖다 복사하면 돼요. 그렇게 복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을 그 아까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저기 밑에 보시면 디테일 맵 마스크인 디퓨즈 알파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디퓨즈 맵에 있는 여기 지금 얘는 알파 맵이 없는데 여기 알파 맵이 있다면은 거기 있는 알파 맵을 읽어들여서 디테일 맵을 원하는 부분에만 넣는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넣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런 객체에 있다면은 그 부분만 피해서 알파맵으로 디테일맵을 넣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디퓨즈맵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채널 RGB만 있고 알파가 없죠? 일단 넣어볼게요. 지금 흑백 맵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알파맵 이렇게 하면 넣어요. 이렇게 넣고, 저장한 다음에, TIFF 파일로, 컴파일러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지금 4096이라서 요거를 이제 변환하는데 좀 걸려요. 알베도 위드, 제너럴 알파가 생겼죠? 이게 없으면 그냥 알베도만 뜨는데, 알파 채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알파가 붙는 거예요. 그 지금 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걸 리소스 컴파일러는 뭐냐면은 다른 게임 엔진도 마찬가지지만은 게임 엔진에서 읽을 수 있는 자체적인 DDS 그 파일로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뭐 타가 파일이든 뭐 JPG든 뭐 여러 가지 PNG든 근데 결국 그것도 갖다 끌어 넣으면은 이러한 컴파일 방식을 거쳐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것도 해상도가 높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른 엔진에서도 똑같은 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옮겼고요. 재질 에디터가 여기 있다. 자, 이번에 자, 이제 여기 Alt키를 누르면 알파맵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마스크가 제대로 들어간지 한번 봅시다. 디테일맵 마스크인 디퓨즈 알파. 짠! 그러면은 얘를 이리로 갖고 합시다. 응? 어디에 들어간 걸까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줄이 꺼있는 게 지금 보이죠? 얘를 잠시만요. 디테일 매핑을 범프 맵을 끄고 노멀 맵을 끄고 그냥 봅시다. 디테일 맵이 이렇게 살아났죠? 여기 웃는 얼굴로 이렇게 된 그죠? 디테일 맵이 들어간 부분이 알파 맵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설정되었다라는 게 아까 디퓨즈인 요거 어디 갔냐? 디테일맵 마스크인 디퓨즈 알파. 디퓨즈 알파를 통해 디테일맵에 마스크를 쓴다. 라는 게 요겁니다. 아이고.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디테일맵은 어떤 디테일이 노멀맵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인 그런 디테일을 넣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디퓨즈 맵에 알파를 통해서 마스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도 디테일 맵을 통해서 부족한 노멀맵의 디테일을 보강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디테일 매핑에 대한 강좌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